네, 안녕하세요. 비누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과거 의부를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천강가 히라타 영지, 여기로 갈 건데, 이게 귀불로 가는 게 아니라, 황폐한 절에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왼쪽에서 공손하게 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기 앞에 이제 미니보스가 한 마리 생성되는데, 그 전에 얘 암살하고, 얘들 일문자로 그냥 잡아주고, 와, 이러노. 잡아주고, 자, 얘네들 먼저 잡아줘야, 여 위에 있는 친구를 잡기가 편해요. 꼼수로 잡을 거거든요. 얘는 그냥 정석대로 안 싸고 그냥 꼼수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수류탄으로 한대 때려주고, 그 다음에, 창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뒤로 쭉 당겨옵니다. 안 내려오죠? 그러면 이제 창으로 당겨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 정도 당겼죠? 그, 얘 이제 고장났습니다. 얘는 이제 공격을 못해요. 자, 여기서 고장나버리기 때문에 얘 실컷. 약간 비껴치기 하면은 잘 맞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 왜 인살이 안 됐어? 인살해주고 계속 고장입니다. 약간 비껴치기. 마무리 쉽죠? 이 강아지는 아까 걔가 소환한 건데, 얘가 강아지를 계속 소환하기 때문에 좀 열받아요. 그래서 꼼수로 잡은 겁니다. 아니, 아니, 저 닌자랑 싸우고 있는데 얘네들이 때린다 생각해봐. 얼마나 열받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미리 잡은 겁니다. 뇌홍. 그다음에 여기서 우회전 해서 그냥 귀불 체크. 아우, 잠깐만. 아우, 잠깐만. 휴식하기가 안 됐어요. 잘 가고. 자, 쟤네들 그냥 무시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쪼를 다 처리해야 되거든요, 여기도. 자,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워른을 먹겠습니다. 워른을 먹고. 요렇게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아, 이게 내가 떨어지면 얼척이 없네.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일단 얘 잡을게요.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이거 저 억까 아닙니까 이거? 원래는
얘까지 딱 인살이 되고 저 순찰 도루는 인살을 해야 되는 건데 아 이거 좀 재수가 없네요. 인살 했는데 지붕 밑으로 왜 떨어지는 거야? 밟아주고 아니 반파하기 얘 이렇게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인살해서 잡는 게 맞는데 아 근데 여러분도 방금처럼 하면 됩니다. 월음 먹고 요렇게 쭉 그 불력불 따라서 가서 인살해서 잡으면 되는데 방금은 게임 시스템이 너무했죠? 얘까지 인살해주고 여기 내나 그 술고래 주조 있죠? 그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 또 쫄이 많아요. 그 친구는 항상 그래서 꼭 이렇게 정리를 하고 쫄을 다 정리를 하고 잡아야 됩니다. 인살해주고 됐고 여기서 왼쪽으로 먼저 갑니다. 왼쪽으로 가서 이 친구 얘부터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얘가 도끼병이거든요. 도끼병을 잡아줍니다. 여기 잠깐 활병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활 먼저 잡을게요. 아니 잠깐 큰일났다 잠깐만 아니 여기 모래 없는데 모래차기 실하냐? 아 이게 말이 되냐고. 여기 모래 없잖아. 아 신화의 술 이거 얻어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좀 어그로 계속 빼줘야 돼요. 야 얘 먼저 잡아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얘를 잡아주세요. 됐고 도망갑니다. 쭉 빼주세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인살인술에서 혈도수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기름이랑 화통도 준비를 하도록 하죠. 그럼 이제 얘네들이 어그로 풀려서 돌아가고 있을 거거든요. 아이고 다시 주저한데 걸렸는데 얘는 인살인술 못했다. 방금 잘못 눌렀다. 그냥 평소대로 가있습니다. 자 어그로 풀고 이번에 왜 이렇게 실수가 많지? 자 다시 가도록 하죠. 얘는 인살하고 어차피 불이 약점이기 때문에 기름 묻히고 불 붙이면은 쉽게 잡습니다. 됐고 기름 불 붙여주고
1문자 1문자 빼주고 기름 불 붙이고 1문자보다 그냥 평타 때리는게 낫겠는데? 자 기름 불 붙이고 어 잠깐만 불 붙이고 자 기름 불 붙이고 잘 가고 자 얘는 저번에 우리랑 같이 싸웠던 친구죠. 네, 죽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안에 가서 왼쪽에 여기 먼저 대기할게요. 저 친구 잡아야 됩니다. 여기가 그 귀불까지 달려갔다가 휴식 못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 좀 잡고 갈게요. 인사라고? 아이템 먹어주고 여기 숨어있거든요? 얘를 좀 밖으로 뺄게요. 쟤네들이 활을 쏘니까 간파하기 잡아주고 가서 이제 화살 잡아주고 환약 됐고 귀불에서 휴식 닌자의 눈 간파하기 체감 대비 상승 좋아요. 일단 뭐 이렇게 찍어 이것도 찍어줘야겠다. 갈고리 공격. 자, 이 의부는 불사배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불사배기가 이제 약간 그 카타시로 소비하기 때문에 카타시로 소비하는 게 좀 열받는다 싶으면은 1문자 2연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1문자 2연으로 패턴 연습하다가 이제 좀 잡을 것 같다. 그럴 때 이제 불사배기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얘는 꼼수라는 게 거의 없는데 그나마 패턴을 유도시켜도 꼼수를 쓸 수 있긴 하거든요. 패턴 유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좀 막아보고 일단 내가 먼저 때려야 돼요. 먼저 때리고 피하고 한 대도 돼. 피하고 한 대도 돼. 왼쪽을 피하고 한 대도 돼. 이거 뒤로 빠져야 됩니다. 이게 무한히 걸릴 때가 있는데 피하고 한 대, 두 대 얘가 좀 잘 안 걸리네요. 이번에는 이거는 점프 피하고 이제 불사배기 내려찍기 한 후에 무조건 불사배기입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면은 데미지 잘 넣을 수 있어요. 피하고 한 대, 두 대 피하고 점프 너무 구석에 몰리면 불리해요. 내려찍기 오른쪽으로 피하고 불사배기 뒤로 피하고 반파하기 한 대, 두 대 피하고 한 대, 두 대 피하고 한 대, 두 대 이게 어느 정도 유도가 되거든요? 이 패턴이
이거 뒤로 빠져야 돼요. 뒤로 빠지는 게 아니었구나. 반파하기 한 대, 두 대. 한 대, 두 대, 피하고. 한 대, 두 대. 이게 패턴이 어느 정도 유도가 됩니다. 방금 패턴. 왼쪽으로 피하고 한 대, 두 대. 자, 이제 올빼미를 따라가야 돼요. 올빼미에서 나오면서 내려찍기를 할 거거든요. 피하고, 불사배기. 항상 내려찍기 하면 불사배기. 왼쪽으로 점프하면 좋습니다. 저 하단배기 때. 왼쪽 뒤로 점프. 자, 이거는 올빼미 날라오는 거 보고 점프하고 간파기 하면 됩니다. 이거 되게 쉬운 패턴이니까. 자, 이제 패턴 유도 한번 시켜볼게요. 자, 한 대, 두 대. 아, 찍기였네. 피하고 한 대, 두 대, 왼쪽. 한 대, 두 대, 왼쪽. 한 대, 두 대, 왼쪽. 까비. 자, 한 대, 두 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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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두 대.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이 유도가 좀 되죠. 점프하고 무조건 간파하기. 쉽습니다. 이게 이 페이지의 쉬운 패턴이라 그 패턴 잘 기억하면 돼요. 가서 한 대, 두 대, 왼쪽. 한 대, 두 대. 자, 뒤로 점프. 내려찍기. 피하고 불사배기. 공중에서 나와요. 오케이. 아우, 이건 느렸다, 내가. 자, 쉬운 패턴. 점프해주고, 간파하기. 한 대, 두 대. 뒤로 빼주고. 뒤로 점프. 내려찍기. 피하고, 불사배기. 뒤로 빠지고. 올빼미죠, 지금. 올빼미. 아이고. 피하고 불사배기. 한 대면 마무리인데. 피하고 불사배기 마무리. 이렇게 패턴 유도를 어느정도 시켜서 약간 바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게 진짜 끝까지 패턴 유도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번에 패턴 유도가 많이 안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패턴 유도를 좀 시키면 조금 수월하게 과거 의구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상해의 꽃 얻었고. 자, 불산 건너기를 하고 일단은 황폐한 절로 갑니다. 강화 닌자 도구에서 주작의 홍련우산 이거를 만들어주면 편합니다. 이거 혹은 이건데 뭐가 더 나을까. 자줏빛 연기불꽃 만들어놓는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줏빛 연기불꽃 이게 지금 당장은 더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거 의부 잡았고 이제 엔딩 분기도 하나 모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원의 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